여기 등 달았잖아요. 갑자기 우리 늦둥이가 눈이 빨갛게 막 핏줄이 서는 거예요. 못 지나면 그렇거든, 눈은. 이게 탈난 거예요.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동투프 써서 붙였죠. 그러고 났더니 핏기가 싹 가시더라고요. 이게 못 지나면 눈에다 줘요. 일반 집에도 선생님 저기 지금 부재가 몇 개 정도 붙여 있을까요? 지금 바깥에 지금 이번에 공사를 좀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정도 있는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올라왔는데 안 보이던 부적들도 엄청 많고 원래 부적도 있고 선생님 집에는 부적이 몇 개 붙여져 있을까?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집안에 이제 제수있으라고 금전재물 그거 안방 현관 저 방문 위에 붙여져 있고요. 입춘대길 붙여져 있고요. 입춘대길도 부적이에요? 입춘대길은 부적이 아니죠. 그냥 입춘대길이라는 그런 좋은 기운이 들어오라고 문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.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이게 구옥이다 보니까 집수리를 좀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쇠도 달았고 나무도 만졌고 신령님 바로 모시는 법당 옆이라서 제가 좀 철물동법 그 다음에 제가 좀 대문 뒤에서 쳐다보면 이쪽이 삼살대장군이거든요. 북쪽이. 그래서 삼살대장군부 등등 해서 좀 붙였어요. 예방 차원에서. 무속인들이라고 해서 안 타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저렇게 해서 다 붙여놨거든요. 저는 뭐 제가 이렇게 부적을 쓰고 하고 있지만 집을 수리한다든가 새 물건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는 부적을 꼭 붙여요. 동투가 나고 탈이 나면 내 몸이 아프든지 손님이 안 들든지 우리 여기 등 달았잖아요. 갑자기 우리 늦둥이가 눈이 빨갛게 막 핏줄이 서는 거예요. 못 지나면 그렇거든 눈은. 이게 탈난 거예요.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동투프 써서 붙였죠. 그러고 났더니 핏기가 싹 가시더라고요. 이게 못 지나면 눈에다 줘요. 일반 집에도 손 있는 날 못을 잘못 박으면 눈을 찌리수게 하고 눈을 곰게 하고 눈을 아프게 해요. 다 요소가 있어요. 방바닥 잘못 건드리면 이게 뭐예요? 혈이잖아요. 우리 혈관, 림프 혈관, 그 다음에 장. 이런 쪽을 탈락해 아프게 하죠. 동투가 나면 탈이 나면. 근데 목신은 풀면 잘 풀려요. 목신 동법은. 근데 쇠로 동법을 맞으면 정말로 풀기가 힘들어요. 쇠 동법은? 네. 철물 동법이라고 그러죠. 예, 우리가 성주를 막을, 창부를 막을 때 동법에 동티도 막아봅시다 해갖고 흙을 달아서 토신 동법, 목을 달아서 목신 동법, 쇠를 달아서 철물 동법 등등등등 동법을 다 잡고 가거든요. 그렇게 잡는 방법도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부적도 쓰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적엿이 안 됐을 때는 뜸도 뜹니다. 예. 저희 어머니는 옛날에 동투가 났나 안 났나 보려고 아궁이에다가 고무신을 태워보시더라고요. 우리 옛날 불 때는 방에다, 네. 벽에다, 저 어렸을 때 봤던 부분이거든요. 그런데 고무신을 태웠는데 고무신 타면 딱 고무탄 내가 날 거 아니에요. 네. 동투가 나면 하나도 안 나요. 예,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안에 동법이 났나 안 났나 이러려고 보면은 검정콩이나 노란콩을 입에다 넣고 씹어봐요. 콩은 씹으면 비린내 나잖아요. 네. 근데 씹었을 때 비린내 안 나면 동투 난 거거든요. 저는 그런 거 갖고 확인을 합니다. 셀프 확인법 있죠.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옛날에 보면 그렇게 집을 좀 어렸을 때 흙집이고 하니까 옛날에 뭐 초가집이고 하니까 집도 좀 수리도 하시고 하면은 아버지가 아프시고 어머니가 좀 안 좋으시고 자손들이 아프면 그 떨어진 검정 고무신이나 흰 고무신을 아궁이에 넣고 태워보시더라고요. 굴뚝으로 연기가 나가고 아궁이에서도 연기가 나오니까 냄새가 안 나시면 동투 났다고 그 방법을 하시더라고요. 요즘에는 태울 데가 없잖아요. 맞아요. 뜸 뜨는 것도 저희 집이 여기 다 밀집돼 있어서 참 어려워요. 그런데 이렇게 좀 뚝 떨어진 데나 이렇게 시골이나 공장 같은 데 이런 데서 동투가 철물동법이 났다. 철물동법은 뜸을 떠야 풀려요. 저는 참 고마웠던 부분들이 우리 선생님들 그 우리 저기 저 구대인 선생님들한테 배울 게 무척 많아요. 정말 옛날에 진짜 밤에다가 말문 터지시고 뭐 두부 치고 뭐 야채 팔다 고춧가루 옛날에 뭐 호박 팔다 호박 만신 고춧가루 팔다 해서 고춧가루 만신 야채 팔다 야채 보살 이렇게 되신 분들이 무불통신한 선생님들이 좀 많거든요. 근데 그런 방법들을 놓고 본다면 옛날 구대인들 선생님들 그렇게 지금은 뭐 지금 구대인 반 신세대 반인데 이 구대인 선생님들이 옛날 그냥 법당 집에다 조그맣게 모셔놓고 이렇게 비선하면서 쌀 몇 배딱 받고 꿰 몇 대빡 받고 한 대빡 받고 고쳐주시던 선생님들의 비방법은 정말로 신기하게도 잘 들어요. 그
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방법이거든요. 근데 지금 이 무당 세계도 이제 물갈이가 되는 지금 시기거든요. 이제 구대인들은 이제 연세가 좀 많이 드셔서 하시는데 요즘 구대인 선생님들이 절대로 애기 제자들한테 뭐를 안 가르쳐 주셔요. 알아도 안 가르쳐 주셔. 말을 안 들어서. 선생님 되게 지금 부채가 몇개 정도 붙여 있을까요? 지금 바깥에 지금 요번에 공사를 좀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대장군부하고 철물동법부 써서 붙여서 다섯 여섯 장 여섯 장 붙였고요.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곳에 또 수리한 곳은 도배하면서 안에다 붙였기 때문에 안 보이거든요. 뭐 저는 그렇게 해서 한열장 정도 있는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. 근데 참 이렇게 부대인 선생님들이 그 세습돼 있는 그런 비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우리 지금 현 시대에 있는 제자님들이 좀 보고 배우셔야 되는 게 많다는 것만 아셔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